안녕하세요.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부모님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. 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. 제가 박치 음치예요. 저희 아버지가 그 영상 업로드 되는 날 생신이시거든요.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준비했습니다. 잘 만들지 않았나요? 여기 붙여야겠다. 개인적인 정보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? 이렇게? 다 이유가 있죠. 저 박과장이 또 아빠를 위한 자그마한 선물을 한번 보험에 대입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선물을 보험에 대입한 거예요? 네. 오늘의 주제는 생일 선물 추천 미니보험입니다. 미니보험이라는 말을 대부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말 그대로 작은 보험이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면 됩니다. 통상 보험료 10,000원 이내의 가격으로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인 소액 단기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부모님께 보험가입을 시켜드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. 저도 한번 해보니까 거의 5분이면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. 약관도 온라인에서 다 확인할 수 있고요. 질문 몇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. 결제 또한 뭐 간편결제, 카드 다 가능하니까 인터넷 주문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미니보험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? 우선 제가 봤던 것들 중 가장 저렴한 것을 설명드리자면 990원짜리 운전자 보험이 있었습니다. 월 990원에 교통상해 사망과 후유장애,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장해주더라고요. 보장 금액은 30대 여성의 기준으로 각 4,100만원 그리고 500만원으로 가성비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. 또 월 5,000원에 여행, 골프, 레저 활동 중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으니 부모님의 성향에 맞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미니 보험이고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장 금액이 주 보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. 수술이나 상해 등으로 인한 보장은 모두 20-30만 원 수준이고요. 금융 피해에 대한 담보의 보장 한도는 100만 원 정도 합니다. 당연히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턱없이 부족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연 1만 원에 한 번만 문제가 생겨도 20-30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 눈여겨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저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근데 문득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보험사에서 이 상품들을 판다고 과연 돈이 될까 하는 생각인데요. 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니 보험사의 입장은 당연히 돈이 안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. 근데 뭐 사실 이게 보험사의 이미지 개선도 될 것이고 고객도 늘어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이득이 아예 없진 않겠죠. 어쨌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성비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니 나쁠 것은 없는 것 같네요. 오늘은 미니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사실 만 원이면 한 달에 약 800원 꼴 되는 거잖아요. 주보험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정말 만약을 대비한 보조형 보험으로는 정말 안산맞춤인 것 같아요. 저 또한 부모님께 적은 금액으로 효도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네요. 지금까지 보험 알려준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.